유명한 셰프입니다. 자, 우리 그 해외에서는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바바리안.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착한 몬스터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바바리안, 국내에서는 착한 몬스터라고 얘기하죠. 자,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칼들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칼들?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자, 호신용. 자, 호신용 칼입니다. 자, 자, 쫙 갑니다. 자, 특공 호신용 칼.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자르면 자기 몸에 다치잖아요. 항상 바깥쪽으로, 몸 바깥쪽으로. 자, 다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바깥쪽으로. 와우! 짜잔! 오케이. 아, 멋있겠다. 꽂히네.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차 바디에 보면요. 스티커가, 여러분이 원하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이미 다 발라져있다면 다른 스티커는 안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나도, 여러분들 나중에 몬스터 에너지 스티커라든가 여러가지 멋있는 스티커를 다 바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실제로 차를 들어볼게요. 자, 조용히 먼저 끊는 이유는요, 짜잔 꺼내잖아요. 그럼 놔둘 데가 없어서. 자, 그렇죠. 자, 여기다 약간 자, 이렇게 자, 조종기라도 여기다 풀셋을 했고요. 자, 회원님께서 LED라고 한대서 LED. 그 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아답터. 파워 서플라이. 아, 미안해요. 파워 서플라이. 얘는 10A짜리. 10A짜리에요. 예. 10A, 12라고 써있죠? 예, 잘 찍어주세요.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차를 이렇게 끔 할게요. 좋아. 자, 이 안에는 또 유명한 IT3 한글형 조종기고 거리는 200m. 자, 좌파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얘는 충전을 또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USB 단자로 충전합니다. 그 다음 한글 설명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냐면은 이제 조종기가 있죠. 자, 가격대, 성능, 그리고 이 제품은요, 구성이 틀려요. 어떤 구성일까요? 자, 배터리가 뭐 들어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면은 뭐 한 30분 주행하고 40분 주행하면은 배터리가 더 사시고 그러잖아요. 자, 이 배터리는요,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주행하는 짠! 옆으로 보세요. 벽돌 배터리. 벽돌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터리죠. 용량 5,000mAh. 무려 1시간 30분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배터리 세팅할 때 필요한 잽을 연결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배터리. 자,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들어와가지고 이 변속기에는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 잽은 뭐냐면요, 콧멍 잽이라 가지고 하나 잽, 양쪽으로 원래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U자 잽으로 잠그고 반대쪽 잽을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로 가고 배터리를 직렬이 아니라 병렬한 거예요. 직렬로 가버리면은 거의 20이 넘어가 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삐삐를 꽂을게요. 자, 삐삐를 꽂아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삐삐를 꽂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거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도가 좀 안 나온다.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럼 조종기를 먼저 키시고요. 저기 있죠? 얘 키시고, 그 다음에 얘를 키웁니다. 이렇게 키는 거예요. 오케이. 오! 으자! 차가 벌써 듬직하죠? 자, 바디 없이 부려볼게요. 키팅이 먼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너. 자, 배점프. 짠! 우와우! 벌써 듬직하죠? 자, 한 번쯤 뺀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차는 듬직하게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쇼 가열을 이용하셔가지고 쇼를 좀 강하게 좀 할게요. 왜냐면 일반 다른 차하고는 틀려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실외에서 촬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 촬영을 따로 하면서 사셀 해가지고 할 때는 조금 그 강하게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쇼 가열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볼까요? 엄지손가락 좋고, 엄지손가락 여기 좋아요. 조금만 더, 한 두 바퀴 정도? 네. 오케이. 자, 그럼 아까보다 쇼기? 오! 벌써 강하죠? 여러분 어때요? 쇼기. 그쵸? 얘는
얘는 강 약하잖아. 얘는 오 강해요. 보시죠, 스프링 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장력을 강하게. 그렇죠, 장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 기본 스프링도 강하지만 이 차 무게 때문에 이렇게 돌립니다. 자, 앞에 무게하고 봤을 때는 이 엄손가락을 내니까 엄손가락 느낌 있어요. 자, 끝머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뿅 반대쪽으로도 엄손가락으로 갑니다. 스프링을 내린다고. 스프링을 내려요. 스프링을 내리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 차는 알다시피 유니버셜에다가 메탈에다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수차례 많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좋아요. 좀 더. 오케이. 자, 탑. 우와, 벌써 여러분 스프링이죠. 자, 스프링 너무 오지 안 되고 이제. 자, 차가 아까는 차가 좀 휘청휘청거렸는데 이제는 차가 롤링이. 네, 롤링 있지만은 롤링에 쇼이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먹죠. 롤링 심하면 주행성은 좋지만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점프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프력. 그리고 보세요. 아까 어떤지 볼까요? 우와, 안 닿죠 확실히. 어때요? 네. 안 닿죠? 오, 진짜. 자, 코너 들고. 자, 속도를 많이 내지 않게끔 줄여놨어요. 그쵸, 이 정도? 이 정도. 오, 직진 잘 나와요. 우리 학생 배워야지, 어디가? 배워야지. 이러셔야 이제 또 할 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오세요. 자, 뒤로 오세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보세요. 아빠가 할 때는 이렇게 잡고, 방아쇠는 아버지 가지고요. 핸들만 돌린 겁니다, 핸들만. 자, 차 보세요, 차. 갑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자, 가서 코너 들고, 첫 번에 가볼까요? 밟지만 하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땡기는 건 누가 달려? 브레이크, 그렇죠. 손이 짧아서 그런가? 한 손만 못하겠니? 브레이크, 그렇지. 되네. 손가락 되네. 오케이, 사람 조심하시고요. 자, 지나가면 하세요, 지나가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학생이 분명히 왼손으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조종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잡는 게 손가락 끝머리. 손가락 끝으로 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제가 할게요. 자, 멋있게. 자, 잘 준비합니다. 걸어, 잡고. 자, 들고, 다시 브레이크 잡고. 앞으로 한 번 더 뒤로 오고. 자, 어떨 것 같아? 다 괜찮아? 자, 조종할 때 왼손으로는 방아쇠 잡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좌우조정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학생은, 우리 아빠가 하지만 학생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빠 없을 때는 브레이크 잡고 하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자, 바지 씌우고. 자,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학생이 들려서 마무리할게요. 어디가 있다. 자, 체크한 몬스터. 자, 1시간 반 버전이야, 1시간 반. 자, 보세요. 일어서서 사이즈 봅시다. 자, 양쪽으로 드세요. 자, 이만합니다. 자, 사이즈가 이만해요. 얼굴 안 나오게 그만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